지금 이러고 있죠? 다리 풀고 바르게 앉고 오늘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앉아서 생활하는 버금이들을 위해 준비한 영상이에요. 우리 모두가 앉아서 생활하는 그런 좌식 생활을 쭉 하고 있잖아요. 앉은 자세를 오래 취하다 보면 고관절 앞쪽이 특히 많이 타이트해지고 근육이 짧아지게 돼요. 앉아서 특히 일하거나 공부하는 버금이들은 오늘 영상을 꾸준히 따라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10초 있다 영상 시작할게요. 런지 자세를 취해주시고요. 양 골반은 정면을 바라봅니다. 키를 위로 쭉 올리는 느낌을 사용해서 오른쪽 고관절을 타깃으로 스트레칭해 볼게요. 골반이 이렇게 꺾이지 않도록 복부에 약간의 긴장감을 둔 상태에서 키가 계속 커지는 느낌에 집중해주세요. 호흡은 편하게 내쉬어줍니다. 조금 더 스트레치 느낌을 가져오고 싶은 버금이들은 앞쪽으로 조금 더 이동해주세요. 자, 그대로 왼쪽 다리를 쭉 펴내는 느낌으로 뒤쪽 허벅지를 타깃할 거고요. 천천히 무릎이 펴진 다음에는 발목을 당겨줄게요. 저는 무릎이 펴지지 않아요 하는 분들은 무릎을 펴내는 거에만 집중을 해주시면 돼요. 무릎 뒤쪽부터 엉덩이 아래쪽까지 충분히 스트레치가 느껴질 거예요. 자, 다음은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틀어주시고요. 안쪽을 스트레치하는 느낌으로 골반을 활짝 열어서 무릎 방향, 옆쪽 방향으로 약간 체중을 이동시켜줄게요. 이동을 많이 안 해도 충분히 무릎을 내 몸 쪽으로 여는 거에만 집중하셔도 스트레치 느낌이 충분히 올 거예요. 이때 골반이 너무 틀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저를 바라봐주세요. 반대쪽 가볼게요. 이 앞뒤의 다리 간격이 넓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엉덩이가 올라가지 않게 살짝 내려주고 양 골반이 정면을 바라보고 배꼽은 살짝 당겨서 복부 힘이 느껴지게끔. 천천히 다리를 펴줄 거고 무릎이 펴지면 발목을 당겨줄게요. 뒤에서 또는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골반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골반과 이 다리 최대한 일직선 라인을 만들어줄게요. 호흡은 뱉어줍니다. 그대로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저는 정면으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무릎을 접은 쪽에 안쪽 허벅지를 스트레치하는 느낌에 집중해 주시면 돼요. 너무 오른쪽 다리 또는 왼쪽 다리 한쪽으로 체중이 실리지 않도록 몸의 중심, 골반, 코어 계속 사용해 주세요. 다음은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한쪽으로 90도, 반대쪽으로 90도 천천히 힙에서 관절을 움직여줄 거예요. 양쪽 무릎을 한 번은 왼쪽, 한 번은 오른쪽으로 가져오는 느낌으로 바닥에 무릎이 터치가 되면 좋겠지만 터치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약간의 통증이 느껴질 수 있어요. 다음엔 두 발바닥을 붙인 상태에서 털어줄 거예요. 양 옆으로 이렇게 무릎을 열어주면서 골반의 힘을 빼주시고 팔은 편 상태에서 상체는 너무 숙여지지 않도록 약간 세워주세요. 안쪽 골반, 무릎
살살 털어줍니다. 다음은 한쪽 다리를 앞쪽으로 꺼내서 이렇게 니은자로 만들어주시고요. 다리를 뒤로 보내서 30초 머물러 볼 거예요. 앞쪽 다리의 엉덩이가 바닥에 최대한 닿아 있는 느낌 사용해 주시고 허리가 꺾이지 않게 상체를 젖히는 느낌보다 상체를 곧게 세우고 유지하는 데 집중해 주세요. 자, 체중을 앞쪽으로 살짝 이동시켜 주시고 뒷다리를 접어서 가져올게요. 이때 양쪽 다리에 힘을 뺀 상태에서 팔로 다리를 잡고 있는 거에만 집중하셔도 충분히 앞쪽 고관절에 스트레치 느낌이 날 거예요. 우리 가능한 버금이들은 팔꿈치를 약간 접어서 조금 더 딥한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고요. 앞쪽 손목에 너무 과하게 체중이 실리지 않도록 앞쪽 팔을 멀리 딛거나 이렇게 숙이는 방법도 있어요. 자, 다음은 좀 더 딥한 스트레치예요. 앞쪽 팔을 세워주시고 같은 쪽 팔로 골반, 무릎을 옆으로 살짝 열어주는 거예요. 이 고관절과 무릎 안쪽 같이 서로 멀어지는 느낌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손목에 너무 과한 체중 실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골반이 아플수록 좀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 힘을 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대쪽 가볼게요. 앞다리 꺼내고 엉덩이를 뒤쪽 바닥 쪽으로 최대한 무겁게 누르면서 잠시 머물러줍니다. 호흡은 편하게 내쉬는 거에 집중해주세요. 뒤로 뻗은 다리는 계속 곧게 펴내는 느낌. 체중을 앞쪽으로 실어주시고 뒷다리를 접어서 가져오세요. 가능한 버금이들은 무릎을 조금 더 접는 느낌 사용해주시고 저 너무 힘들어요 하는 버금이들은 이렇게 발가락이라도 잡고 있어볼게요. 앞벅지 스트레칭에 집중합니다. 자, 천천히 풀어주시고 다시 앞쪽 다리를 꺼내서 같은 쪽 팔을 천천히 무릎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주세요. 골반에 힘을 풀어주시고 편안하게 그리고 깊게 호흡을 뱉어줍니다. 자, 다음은 다시 저를 봐주시고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만 뻗어주세요. 그리고 뒤로 천천히 앉아주세요. 안쪽 허벅지가 타깃되게 스트레치 될 거고 그대로 잠시 머물러줍니다. 가능한 버금이들은 팔꿈치를 대고 다리를 조금 더 뒤쪽으로 다리보다는 양 엉덩이를 뒤로 쭉 밀어내줄게요. 자, 반대쪽도 진행해볼게요. 천천히 사람마다 스트레치 느낌이 오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저랑 똑같은 모양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나한테 느낌적으로 좀 더 시원하고 아프기 직전 그 중간 범위를 찾아서 근육이 이완되고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자, 다음은 두 다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발목을 바깥쪽으로 해서 개구리 포지션을 잡아볼 거예요. 팔꿈치 이렇게 될 거고 엉덩이를 좀 더 뒤로 보내볼 거예요. 고관절을 활짝 열어주는 느낌에 집중할 거고 이때 척추가 꺾이거나 둥글게 말리지 않도록 플랫한 상태의 등을 유지해주세요. 발목 각도가 힘든 분들은 편하게
내 발목이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이 동작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앞쪽에서 다시 이렇게 다리를 모아주시고 아까는 양 무릎을 흔들었지만 지금은 좀 홀드한 상태에서 멈춰 볼 거예요. 양손 깍지를 끼고 발을 안은 상태에서 팔꿈치도 펴고 양 무릎을 최대한 바닥 쪽으로 내려주고 잠시 버텨줍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지 않아도 괜찮고요. 천천히 상체를 앞쪽으로 숙여서 10초 더 홀드해볼게요. 자, 천천히 상체를 세워주시고 이제 양 무릎을 교차해서 정면으로 봤을 때 같은 라인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무릎이 교차가 저는 일직선 라인이 안 돼요. 괜찮아요. 가능한 만큼만 포개인 상태에서 양손으로 이렇게 발 날을 잡고 앞쪽으로 가능한 만큼만 숙이고 버텨줍니다. 위쪽에 포개져 있는 골반 뒤쪽이 좀 더 시원한 느낌이 날 거고요. 상체는 좀 더 편안하게. 자, 반대쪽으로 다리를 교차해볼게요. 두 다리의 각이 좀 다르게 나올 수 있고 느낌도 다를 수 있어요. 자, 가능한 만큼 엉덩이에도 힘을 풀어주시고 이제 다리를 풀어서 두 다리를 활짝 열어줄게요. 골반이 뒤로 빠지시는 분들은 무릎을 접거나 각도를 좀 더 줄여주시면 돼요. 자, 골반을 최대한 꼿꼿이 세운 상태에서 양손은 앞쪽으로 잠시 버텨줍니다. 가능한 버금이들은 앞쪽으로 조금 더 내려와도 천천히 일어나서 다리를 모아주시고 누워주세요. 오른쪽 다리를 가슴으로 안아줍니다. 가슴 쪽으로 당겨주세요. 그대로 다리를 반대쪽 무릎에 얹어서 이렇게 안아주세요. 정강이 또는 허벅지 뒤 가능한 위치를 가슴 쪽으로 안아줍니다. 호흡은 편안하게 내쉬어주세요. 그대로 오른쪽 다리를 풀어주시고 왼쪽 다리를 편하게 안아주세요. 좋아요. 다리를 반대쪽 허벅지에 올리고 천천히 가슴 쪽으로 다리를 안아주세요. 호흡은 편안하게 입으로 내쉬어줍니다. 두 다리를 펴고 바닥에서 편하게 온몸의 힘을 뺀 상태에서 20초 머물러 줄게요. 온몸의 힘을 풀어주시고 특히 골반, 엉덩이, 무릎, 발목까지 천천히
천천히 힘을 풀어주세요. 이번 영상은 어떻게 보면 모든 버금이들에게 추천이 될 만한 영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녁에 또는 피곤할 때 아니면 직장 생활이 끝나고 공부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한 번씩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원한 느낌이 들었다면 내일도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